일식에 대해서 좀. 어. 네. 아 일식. 예. 그저 네. 초밥 먹는 데 아니고요. 아 그거 말고. 아, 갑자기 일식 얘기했네. 초밥 먹는 데 아니고. 어, 아, 김성웅 씨가 그 얘기 할 뻔한 네. 거를 먼저 친 거예요. 네. 지금 놓치면 이제 네.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 일식 네.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네. 부분 일식. 부분 일식. 네. 천문 이벤트 부분 일식인데요. 여기서 네. 일식과 월식의 차이를 혹시 두 분 아십니까? 정답. 예, 네, 정답. 뭐예요? 오, 이거 알, 이거 알, 이거 공부했잖아. 네. 아, 그게 뭐예요? 얘기 한번 해봐요. 일식은 어, 달이 태양을 네. 가리는 거예요.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아, 달이 태양을 가리는. 아니, 계속 해보시죠. 계속 해봐요. 아니, 아닌가요? 네. 아니, 계속 해봐요. 네. 네. 월식은 네.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맞잖아. 네. 근데 표정이 좀 자신이 없어요. 아, 자신이 없었어요? 네. 다음번에 일식을 보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된다. 이제 두 분 다 이제 환갑이 지나서. 그게. 네. 그러니까 일부가 가려지는군요. 아까 그게 그렇죠. 부분 일식이라는 것이.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어, 해 일부가 가려지면 부분 일식. 이렇게. 누가 해입니까 지금? 제가 해죠. 아 해고 아, 네. 저 까만 게 달이다. 네, 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그게... 되면은 부분 일식. 부분 일식. 예 네, 이렇게 되면 개기 일식. 네. 개기 일식이고 그리고 금환 일식. 금환. 예 네, 금환 일식이 여기 이게 하늘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네. 여기가 동그라미 금반지처럼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한 야 이거 다 만들어 왔나? 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야 진짜. 부분 일식 그리고 개기 개기 일식 금환 일식.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처럼 이렇게 생긴 보이면 게 금환일식. 아, 캡처해서 돌아다닐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이렇게 그 저렇게 소품까지 다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런 성의가 아, 전 준비성 너무 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고생하셨어요. 아, 칭찬해, 칭찬해. 아니 근데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다들 보시면서 이거 꼭 봐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정확한 네. 시간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네, 시간 나와 있습니다. 오! 제주의 경우 어, 3시 53분 34초에 시작이 돼서 네네. 5시 7분 23초 오. 그리고 최대 기대까지 보이고요. 6시 12분 12초에 종료가 됩니다. 오, 야 이거 정확하게 나와. 야 이거 금방 끝나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제주 지역은 태양 면적이 57.4%가 가려져서 가장 많이 가려진 모습으로 관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제주도가 남쪽에 있어서 또 그런가 보다. 네, 있나... 서울인 경우에는 45%인데 네, 네. 제주도는 57.4%. 근데 이게 뭐 육안으로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제 맨 눈으로 보시면은 좀 위험하고 네. 태양 필터가 없는 망원경, 카메라, 선글라스 등으로 봐서는 진짜로 눈이 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보셔는 안 되고 네. 꼭 태양 필터가 장착된 망원경. 아니면 특수 안경을 이용해서 3분이 넘지 않도록 관찰을 해야 된다. 아 이게 네. 필터가 없는 걸로 보면 위험한 거군요. 네, 엄청 위험합니다. 그냥 아, 태양빛이 눈으로 봐도 안 되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 태양빛이 이렇게... 워낙 강하니까. 아, 3분 이상 진짜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이거 보려고 따로 또 사기도 그렇고 이거 온라인상에서도 팔고 있고요. 예. 이런 안경들이나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문구점 가면은 이런 것들도 다 판매를 하고 아, 있는 거예요. 과학 교재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저도 보니까 이게 3분이 넘지 않게 봐야 된대요. 네, 너무 오랫동안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네. 이 뭐 달, 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사실 이게 다 날씨와 연관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상청을 또 연결을 해서 네네네. 그렇지 날씨가 좋아야지.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네. 아, 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여름 또 기상 전망도 같이 한번 여쭤보고요. 네. 어, 우리 김창문 예보관님 제주지방기상청에 계십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그 저희들이 아까 그 부분 일식 얘기를 지금 계속 했거든요. 네네. 그 21일 날 이제 부분 일식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 어, 관측이 잘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18일 오늘 예상하는 21일 날씨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네.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일단 지금 현재 예보대로라면 15시 53분쯤이면은 날씨가 괜찮을 걸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자,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주의 네.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 네. 그동안 있었던 장마에 비하면 이번에 게 가장 빠른 어, 장마가 맞습니까? 네, 원래 제주 장마는 지난 10일부터 비가 오면서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요. 과거에 가장 빨랐던 시기는 2011년 6월 10일로 원래와 동일한 날짜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자, 그 이번 장마는 그럼 대략 언제까지 어,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아, 장마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은 현재까지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다만 평년적으로 30년 평년적으로 따지면은 장마 종료 시기는 한 제주도는 7월 20에서 21일 경에 종료됩니다. 아, 7월 20에서 21일 경에 쯤에 이제 종료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네.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올여름 유독 덥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도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이 한 24.8도고요. 작년에는 24.6도를 기록하였는데 올 여름은 평년하고 작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리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평년과 작년보다 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풍인데 태풍은 좀 몇 개나 올지 또 좀 걱정이 되는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여름 태풍은 9개에서 한 12개 정도 평년과 비슷하게 발생해서 평년 수준인 한 2개에서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주가 태풍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상예보가 이렇게 뭐 틀렸다고 해가지고 항의 전화 받는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예, 항상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는 것도 그럼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주지방기상청의 김창문 예보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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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